네. 타인의 부동산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물권 형태의 전세권, 여기는 어디예요? 채권 형태의 임차권. 이건 등기 안된 것, 이건 등기 된 것. 그러면 이제 물권하고 채권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 똑같이 볼게요. 갑의 주택을 만약에 네, 이렇게 전세권으로 빌렸었다. 네, 전세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네, 물권입니다. 그러면 물권은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 물건.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여기 어떤 사람? 여기 A라는 누가 있다? 사람이 있다. 그럼 물건이 나와야 돼요. 물건. 그럼 물건은 누구의 물건이냐면 갑. 네. 갑의 주택이라는 물건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람의 물건은 뭐 한다? 직접 뭐 한다? 직접 지배해서 뭐 한다? 사용 수익하는 권리. 그러니까 A가 주인의 주택을 뭐 한다? 직접 지배 사용 수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권이니까 이런 사실을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으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사항이다? 등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럼 여기서 봅시다. 직접 지배한다는 말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갑하고 A가 있을 때, 수선 유지는 누가 해야 될까요? 수선 유지는. 자, 수선 유지는, 자, 갑이 해야 되느냐, A가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현상 유지니까, 수선 유지는 미안하지만, 주인 갑이 하는 게 아니고, 빌려 쓰는 A가 한다. 물론, 이걸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갑은 전세권 제공자예요. 명칭이 뭐죠?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요. A는 전세권 갖고 있는 자, 무슨 권자다? 전세권자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수선 유지는 갑, 전세권 설정자 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빌려 쓰는 전세권자가 한다. 네. 그러면 이 A가 수선 유지 B를 지출한 다음에, 그죠? 이 지출한 비용을 A한테 상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 얘기죠. 다 연결하는 거죠. 이 수선 유지비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필요비라고 합니다. 무슨 비요? 필요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필요비 지출한 다음에 필요비를 상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이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다 답을 찾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이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사항이다? 등기 해당하는 등기 사항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슨 사항이요? 등기 사항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뭐 줬어요? 전세금 줬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주인은 전세금을 뭐 해야 되고요? 전세금 반환해야 되고요. 이쪽은 처음에 등기했으니까 이 등기 말소할 수 있도록 관련 등기 말소 서류하고 플러스 목적물을 뭐 해야 될까요? 인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가 되면 주인은 전세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고요. 빌려 쓴 사람은 말소 등기 서류 플러스 목적물 인도. 이게 또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동시 이행 관계로 들어간다고요. 무슨 관계 들어가요? 동시에. 동시행은 뭐죠? 당신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그러니까 당신이 뭐할 때까지
전세금 줄 때까지 못 주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고, 또 이쪽은 네가 줄 때까지 못 항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관계 들어간다? 동시인 관계. 그래서 당신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근데 만약에 전세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만약에 목적물인도 등기 말소를 이쪽에 건넸어요. 근데 이쪽에서 뭘안 주면 전세금 반환하지 않게 되면, 네, 이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행 지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지체. 그럼 이행시에 빠트려 놓고 그다음에 이 을이 뭐할수 있다? 예, 경매에 집어넣을 수 있다 그 얘기야. 뭐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경매. 그럼 여기 또 무슨 얘기 나와요? 동시이행. 그럼 또 여기 이행지체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용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세권은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또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A가 물권인 전세권을 갖다가 타인한테 뭐할 때? 양도할 때. 네? 자, 이 갑의 설정자 갑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죠. 물권인 전세권, 등기된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설정자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자유롭게 뭐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물권일 때는 직접 지배하니까 좋은 것은 양도할 때 동의받을 필요가 없고, 나쁜 점은 자기가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수선 유지를 자기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이게 물권, 전세권 얘기예요. 네. 그럼 또 이쪽 가가지고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이쪽은 무슨 권이라 씁니까? 임차권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갑의 주택을 누구한테? B한테. 자, 임차권으로 빌려줬다. 임차권. 자, 이 임차권이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예, 채권 형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채권은 사람이 나와야 되죠. 뭐하고 뭐가 나와야 돼?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요? B라는 사람이. 그죠? 그럼 어떤 사람한테?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갑에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갑에게. 그러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뭐 하는 거요? 요구하는 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뭘 요구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뭐? 예. 목적물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뭐 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목적물 사용수익 청구하는 권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청구를 통해서 누가? 갑이가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물어봅시다. 그럼 여기서 수선 유지는 누가 해야 되는가 보세요. 누가? 자, 수선 유지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갑 주인이 해야 될까요? 빌려 쓰는 B가 해야 될까요? 네, 여기는 빌려 쓰는 사람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차권에서 이 갑을 갖다가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 한다? 임대인이라 하고 빌려 쓰는 B를 뭐라 한다? 임차인이라 합니다. 그럼 수선 유지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주인,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빌려 쓰는 임차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 임대인이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수선 유지에 들어간 비용을 뭐한 다음에 누가? B가 수선 유지 비용을 뭐한 다음에 네. 유지를 비용을 뭐한 다음에 지출한 다음에 이 지출한 비용을 누구한테? 네. 이 갑한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있다. 자, 그럼 이 수선 유지라는 비용을 뭐라 한다? 필요비라는 말을 써줍니다. 무슨 비용? 필요비 상환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저 보세요. 이게 상환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저쪽하고 2편 물권 전세권하고 3편 채권 임차권 보면 반대, 반대, 반대. 반대.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이 이 물권법, 채권법, 재산법은 갑, 을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갑이 있다 그러면 을이 없다고, 을이 있다 그러면 갑이 없다. 이렇게 답이 간다는 얘기예요. 자, 좋은 점은 수선 유지를 주인이 한다는 얘기죠? 뭐, 그럼 또 나쁜 점은 뭘까요? 네. 비가 임차권 뭐 하고 싶으면요. 이렇게 양도하고 싶어요. 직접 지배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임대인 갑에 뭘 얻어라?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권 형태는 좋은 점은 뭐고요? 네? 좋은 점은 수선 유지를 지가 안 하고 주인이 한다는 거. 나쁜 점은 임차권 양도할 때는 주인은 뭐 얻을 것?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 동의 양도할 때 동의 없이 만약에 양도하게 되면요. 이 갑이 비한테 이 계약을 지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당할 수 있다? 해, 지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 아니야, 반대. 그럼 이쪽 물어봅시다. 이쪽은 이제 보통 계약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쪽은? 보증금 지급은 요소는 아니지만 보통 보증금을 지급하겠죠. 그래서 갑하고 을 하게 되면 갑은 보증금 받았으면 보증금 반환 변제기가 도래할 것이고요. 을은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목적물 반환 변제기가 도래할 것이다. 무슨 관계 들어가요? 무슨 관계요? 동시 이행관계 들어가죠? 여기는 말소 등기 수령말이 필요가 없어요. 또 아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2편 물권 전세권은 끝나고 나면 빌려 쓴 사람은 목적물 플러스 말소 등기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죠. 자, 동시행 나오면 또 여기 또 뭐가 붙어야 돼요? 예? 이행 지체란 말 붙어야 될거 아니에요. 당신이 목적물 줄 때까지 못 주겠다. 동시행 관계죠. 그죠? 그래서 또 연결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편 물권 무슨 권? 전세권하고 그다음에 3편 채권 임대차는 이렇게 반대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가봅시다. 저쪽에. 자, 아까 여기 등기된 전세권이라 했습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여기? 전세권은 뭐가 됐다고요? 등기상이라 했습니다. 무슨 상? 등기. 그러면 등기하고 빌려 쓰고 있다가, 그죠? 자,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등기하고 빌려 쓰고 있습니다. 자, 물권. 지워볼게요. 자, 전세권은 뭐다? 물권. 자, 등기돼 있어야 안돼 있어야 등기돼 있어야 되겠죠. 그럼 빌려 쓰고 있다가 네,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 매매를 했어요. 주택 매매해가지고 주인 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을은 등기된 소유권 가지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뭐 가지고요? 그러면 등기된 소유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권이죠? 그러면 이 표에서 보세요. 표에서 이 본권 등기된 전세권 갖고 있다가 주인 바뀌면 새 주인도 본권 소유권 등기 갖고 올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빌려 쓰고 있다가 주인이 바뀌었다. 이 등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족보라 하세요. 그럼 이것도 족보라 할수 있겠죠? 족보와 족보가 충돌하면 당연히 먼저 기지는 자가 일거 아닙니까? 그럼 A는 빌려 쓰고 있다가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전 주인에게 주장했던 내용을 새 주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때 쓰는 말이 뭐냐면 빠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대항 할수 있다. 뭐할수 있다고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뭘 대항하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A, B 계약 기간입니다. 주인 바뀌었죠? 갑에서 주인이 을로 바뀌었다. 그러면 빌려 쓰고 있던 누구는 갑은
지금까지 이 기간을 사용했죠?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 바뀌었을 때, 자, 나머지 계약 기간 있잖아요. 나머지 계약 기간. 요 기간 있잖아요. 요 기간. 요 기간을 그대로 누구한테, 을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세금 반환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갑한테 받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을한테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대항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주인 바뀌어도 나머지 계약기간 끝까지 살고 끝나고 나서 전세금을 전주인이 아니고 누구한테? 새 주인한테 받아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등기된 전세권은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대항하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 쫓겨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결국은. 자, 그런데 이쪽으로 와봅시다. 이쪽으로 와서 임차권으로 빌려 쓰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무슨 권이요? 임차권. 그러면 임차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 사항입니까? 등기가 없다 하였습니까? 등기, 채권은 등기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임차권은 뭡니까? 뭐 없이? 등기 없이 순수한 채권으로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빌려 쓰고 있다가 혹시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주인 바뀌면 을은 등기된 소유권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등기된 소유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네. 물권 소속입니다. 무슨 소속이요? 물권 소속입니다. 그러면 물권에 있는 등기된 소유권하고 채권에 등기하는 임차권이 붙으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권이 이기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새 주인한테 주장할 수가 없을 것이다.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있었어도, 갑한테 주장할 수 있어도 새 주인에게는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뭐 할 수 없다? 또 연습해 봅시다.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똑같아 해봐요. 여기 A부터 B까지 계약 기간이 있었다. 근데 주인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바꾸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었지요. 그죠? 근데 뭐가 바뀌니까? 주인이 바뀌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나머지 이 계약 기간을 을한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대로 아웃된다는 거예요. 보증금 받지도 못하고 아웃되는 겁니다. 끝까지 못 살거든요. 그럼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 결국 B는 뭐 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 그 얘기야. 뭐 한다? 쫓겨난다. 그러면 이 쫓겨나는 것은 쫓겨나는 과정을 봅시다. 그러면 임차권 쫓겨나는 것이 만약에 주택이다. 그럼 주택 임대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상가를 빌려 쓰는 상가 임대차. 그죠?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예? 요즘 보시면 뭐 있어요? 아휴, 이게 이 조물주 위에 조물주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요즘 건물주라고 합니다. 건물주. 임차인들이 뭐 장사하다가 뭐예요? 주인이 나가라면 그 곤란스럽다는 얘기예요. 계약 끝나라면. 자, 하여튼 주택 임대 상가 임대차 있고요. 또 공장을 빌려 쓰는 공장 임대차도 있을 것이고. 또 사무실 임대차 있을 거란 얘기예요. 어쨌든 임대차는 임차권은 전부 다 3편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바뀌면? 주인 바뀌면 아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가 임대차에서 주인 바뀌어가지고 쫓겨났을 때 쫓겨나더라도 아웃이 되더라도 집에서 쫓겨난 건 아니죠.
컴백홈 할 수 있습니다. 집에도 잠잘 수 있어요. 상가 임대차, 공장 임대차에서 쫓겨나더라도 컴백홈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집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무실 쫓겨나도 아웃되더라도 화는 나지만 컴백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택 임대차에서 아웃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붕이 뒤집어진다. 지붕이. 그러면 이거는 지붕이 없다는 것은 가족이 뭐가 된다? 헤어진다. 해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 식, 주가 있어요. 3대 요소죠. 그럼 여러분 살아갈 때 의식주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자 돈이 좀 없어요. 그러면 옷 입는 거 좀 어떻게 되면 돼요? 옷 안 사면 되죠. 또 옛날 건 입으면 되는 거지. 자 돈이 없으면 외식 먹는 거 좀 줄이면 되죠. 근데 이 주택 주거가 없으면 주거 없으면 가족 해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임차인이 살면서 잘못한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인을 잘못 만나서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는데 한 10년 걸린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을이 10년 동안 10년 매매 계약하기 전까지는 계속 임대차 했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고요? 임대차. 그러다가 만약에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마지막 10년 차 여기서 저런 일이 발생하면 아웃되면요. 이건 인생 자체가 이건 절망입니다.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두 해다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거의 막바지에서 이렇게 탁 되면요. 절망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지붕이 뒤집어졌는데 돌아갈 데가 없는데 가족이 헤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경우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 아웃되는 것을 못되지 않도록 아웃되지 않도록 즉 이 지붕이 뭐가 되지 않도록 뒤집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섰다. 그에게 국가가 나서서 아웃되는 것을 못되지 않도록요. 아웃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법을 하나 만들었다. 그게 바로 뭐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탄생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조심할 게 뭐냐면 그냥 일반법, 민법, 임대차고요. 자, 일반법, 민법의 임대차 문제인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무슨 대차인지 주택 임대차인지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 가장 좋은 것은 저쪽에 등기된 물권 전세권으로 빌렸으면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한테 대항할 수가 있어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3편 채권 등기하는 임차권 살다가 주인 바뀌면 대항할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 가지고 물권하고 채권이 붙으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래서 매매가 임대차를 깨트린다. 그런데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시간순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임차인이 아웃되는 것을 아웃되지 않도록 특별히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무슨 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탄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웃되는 것을 아웃되지 않도록 하려면 대항할 수 있도록 뭔가 여기다 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등기 안된 주택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을 갖춰라.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이사 가서 그냥 속된 말 할게요. 이사 가서 전입신고 하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오전 0시 이 이사를 갔다 이따 보시면 이사를 갔다가 주택을 인도받아서 전입신고 주민 등록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 취득한다. 그럼 만약에 이 주택임차인이 3월 2일 날 주민 등록을 했다 하면 이 사람의 대항력은 3월 3일 오전 0시입니다. 등기된 날짜가 3월 5일이에요. 이 날짜가 등기된 날짜보다 빠르니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자인 임차인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주민등록이 뭐냐면 저기 2편 물권 등기된 전세권 등기와 같은 역할하는 것이 바로 뭐다? 주민등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만들어서 만들다 시행하다가 그 뒤에 또 뭡니까? 이제 또 상가 임차인들도 우리도 보호해달라. 그래서 다시 또 무슨 법을 만들어서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만들어서 자 여긴 컴백홈이죠. 하시는 것이고 어디서? 상가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뭡니까? 제도를 만든 게 무슨 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일반법, 민법, 임대차 여기서 나오고 주택 임대차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잘 하려고 그러면요. 요 주택 임대차를 제대로 이해하면 요게 가는 거고 이걸 이해하려면 일반법, 민법, 임대차에 문제가 뭔지가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요게 딱딱 맞아서 딱딱 들어가면서 이해가 금방 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반법, 민법, 임대차 그다음 뭐예요? 특별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이 특별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주택, 임대차 법은 중개업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개업법령 실무, 중개사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시간은 뭐하고 뭐에 가는 것, 부동산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2편 물권 전세권 방법과 3편 채권 무슨 대차 임대차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어서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뭔지 그걸 이제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